지금 하늘이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사실 매일 루틴이 아침 뉴스를 보는 거였는데 여기 와서는 안 보고 있거든요. 근데 큰 사건이 일어났다고 어제 알았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준비되지 못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죽음이 가장 슬프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가족들과 지인들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뭐, 잘은 모르지만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입수영장 1일권 끊어서 해보려고요. 금요일엔 안 혼나려고. 수영 선생님이 얘기해주신 대로 지금 이 시간에 가야 사람이 적다고 지금 9시쯤이 됐거든요. 아침 9시쯤. 그래서 오늘의 할 일을 하고 1일권을 끊어서 혼자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도착했습니다. 원래 15분 걸으면 되는데 제가 막 주변 구경하느라고 10분 더 걸렸어요. 원래 마음 같아서는 막 처음부터 맨날 와야지 막 이랬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역시 사람이 그래. 그리고 아니 사실 그때는 물 자체를 무서워하니까 혼자 와서 할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핑계. 아무튼 오늘 1일권 끊어서 해보겠습니다. 혼자. 파카도 안 가져왔어요. 근데 그걸로 한번 해봐야겠다. 카카오페이 돼야 되는데. 아, 바보예요. 1일권 끊으려고 했는데 카드를 안 가지고 왔어.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기 안내하시는 분이 이제 본인한테 계좌 이체 해주시면은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들어가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수영장 너무 복잡해서 저는 출근 시간 피하고 오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강습이 있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가장 한가한 시간이 11시에서 2시 사이래요. 그때 와야지 지금 계속 기다려야 된다고 하네요.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카드도 안 가져왔고 다시 그냥 돌아갑니다. 산책했다고 생각하죠, 뭐. 이러면서 배우는 거지, 뭐. 하늘 예쁘다. 약 1km 정도 돼서요. 아침 산책했다고 생각하고 가면 되지, 뭐. 돌아가는 길에 예뻐서 골목 잠깐 들어가는 길이요. 집 들어갈 때마다 좀 행복하겠다. 저는 실입수영장 갔다가 헛수고를 하고 돌아와서 이걸 쓰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쓰다가 다 썼어요. 그냥 원래 자기소개 그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막 있잖아요. 항목들이 막 있는데 제가 사실 그걸 다 무시했습니다. 그냥 제가 쓰고 싶은 대로 막 썼어요. 여기 보면 뭐 학창 시절 나의 가족 뭐 이렇게 막 있는데 그냥 주요 활동에서 살아온 여정을 쫙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직무 능력 자동 추천 이거를 이게 빨간색 있는 건 해야 되니까 했는데 추천된 직무 능력이 없대요.
그러니까 저기 형식에 맞춰서 해야지 나오나 봐요. 근데 이거 진짜 계속 반복인 게 경력사항에 다 썼거든요. 정말 힘들게. 자기소개서에 그걸 또 서술형으로 쫙 써야 되나 봐요. 고민됩니다. 근데 제가 살아온 여정 이거를 쓴 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러 유명 가수 코러스와 가이드 일을 하였기에 감사하게도 가르치는 일을 동시에 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 음악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시간 여건상 사이버 대학을 성적 우수 조기 졸업으로 마치고 음악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 학기에 두 과목만 들으면 되는 것을 여섯 과목을 동시에 들으며 대학 수업과 타 대학원 수업, 장학금도 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교수님들이 좋게 보셔서 졸업하자마자 외래 교수와 실기 심사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원에서 만난 프로 뮤지션들과 함께 예전처럼 예명이 아닌 저의 진짜 이름 선겸으로 싱어송라이터로서 첫 정규 앨범을 만들었고 기타 하나 메고 전국을 다니며 공연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오고 공연을 다니며 먹고 살기가 어려워져 특강과 다시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였고 우연히 보게 된 공고문으로 인해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실용음악과 학과장 공개 채용에 합격하여 2년간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 이 학교에 들어갔을 땐 음악을 잘 가르치려는 게첫 번째 목적이었으나 지나고 보니 학생들이 단단한 정신을 가진 사회인으로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프로그램, 좋은 강사님들 섭외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님 상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자유로운 몸이 되어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 합니다. 물론 음악인으로서 저의 음악을 들려주는 건 놓지 않고 꾸준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생 성공은 세상에 잊혀지지 않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며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세상에, 아니, 단한 사람이라도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열심히만이 아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에 오늘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지 않았나요? 근데 사실 이게 규격에 맞는 자기소개서는 아니에요. 저도 압니다. 오늘 올라갈 영상 지금 추출하고 있습니다. 다 되면 예약하고 나가려고요. 원래는 오늘 수영 혼자 연습하려고 했는데 밥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내일 도전하는 걸로 하고 오늘 그 속초 사잇길 중에 하나 걸어보겠습니다. 아, 저 진짜 바보예요. 아침에 수영도 한번 실수하더니 핸드폰 놓고 다시 들어갔다 나왔어요. 하지만 바로 앞에 보이는 설악산이랑 지금 바람이 하나도 안 덥고 딱 산책하기 좋아서 완전 기분 좋습니다. 이쪽으로 걸어야지. 오늘은 속초 사잇길 중에 청초국길 걸으려고요, 7번. 원래 수북탑길 갈까 했었는데 약 1km 정도거든요. 거기서부터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수영도 못 갔으니까 엑스포 쪽으로 돌겠습니다. 계속 마주친 아바이 화로 핫센터 아직 못 갔어요. 여기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면 나옵니다. 엑스포 광장과 청주와 보이나? 저 자꾸 잠자리 봐요. 잠자리 가을에 나오는 거 아닌가? 고수 나오면은
자신의 계절은 어쩌려고 저러는 거지? 저는 이쪽 길로 쭉 걸으면 바로 저기 엑스포타워가 보이네. 아 진짜 너무 좋다. 귀찮다가도 여기는 진짜 나오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울산바위 설악산 보이고 구름 하는 교통체증도 없고 공기도 좋고 오늘이 7월 3일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계속 여기서 뭐하고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좋다는 뜻. 제가 원래 집 있는 데서는 만보 이상도 안 걸어요. 만보가 뭐야? 천보 걸을까 말까? 사실 제 생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요트 타보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비 오면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잠자리 진짜 많아요. 쟤네 가을에 활동하는 애들 아닌가? 뭐 여기가 아닌가? 주변을 돌아야 되나? 뭔지 저기 아저씨가 여트를 타는 사람만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돌아가야 되나? 지금 또 맵을 안 보고 있는데 맵을 켜야 하나? 여기도 해수피아가 있네요. 제주도의 공항 근처에 있던데. 그래서 하루 더 묵고 싶을 때 저런 데서 그냥 자고 갈까 했지만 한 번도 그런 적 없고 저기가 바다가 보면서 이렇게 씻을 수 있대요. 근데 그거를 제가 어디였지? 여행하다가 또 우연히 만난 곳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랬어요. 거기가 의외로 너무 좋아서 수영장 타고 자주 다닙니다. 부모님 모시고 여기도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지역이 있었어요. 도로로 가면 안 되지. 어찌되었든 편지방도 있고 없는 게 없는 속초입니다. 조선 공업사면 배를 짓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건물이지? 근데 그냥 멈춰진 것 같아요, 공장이. 근데 저거는 봐요. 구름이 진짜 특이하다. 여기는 구름도 빨리 지나가서 모양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누워서 그냥 하늘 봐도 재밌어요. 자, 지금 저쪽이 어? 어, 거꾸로 없어. 아닌데 엑스포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엑스포 타워 거의 다 왔으니까 거기서 스탬프 찍어야 돼요. 저기 엑스포 타워가 있고 설악산이 바로 뒤에 멋있게 있는데 저는 호수를 따라 걷겠습니다. 저 방금 좀 웃긴 장면 봐서 카메라 다 시켰어요. 여기 이렇게 무슨 숲 박하는 곳인가봐요. 일하시는 분들 저희 끝에서 나오신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가시길래 어디 멀리 가시는데 바로 여기 들어가시더니 놀러 왔습니다 이랬어요. 그냥 걸어가지 어디 가시나 보자. 청초입니다. 여행 왔을 때 밤에 걸었었어요. 그때 그 대표님들이랑 여기 밤에 진짜 멋있어요. 조명도 밝혀지고 낮에도 걸었었다. 여기 근처에서 물에 먹고
청주 어선협회. 이건 다 고기자 미배인가 보다. 배 이름 짓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 이름으로 하는 건가? 네. 이 배는 저번에도 정박해 있었는데 제 생각에 운영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관리가 안 돼 있어. 그냥 잠식. 저는 180이면 그냥 잠식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컸다가. 그때 여행 왔을 때 여기에 굉장히 신기한 꽃 펴가지고 찍었었는데 두 달 수가들이 다 사라졌어. 그래서 꽃이 되는 게 아니라 나무가 돼야 돼. 그래야 계속 있죠. 아기 바이킹 이것도 타면 위험하겠다. 엑스포 유람선은 안 하나 보는구나. 나 타야지 하고 신나게 얘기했었는데. 그때 여행 와서 그 기타 선생님이 꼭 먹으라고 해서 저기 먹었었어요. 청초 스물에. 사람들 항상 많아서 원래 좋은 뷰에서 밥 못 먹는데 좋은 뷰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게 서울에서는 레스토랑 아닌가? 아무튼 장식용 회장님. 저기 설악대교랑 금강대교 보이네요. 나중에 또 걸어야 돼. 왜냐면 갯배 쪽에서 스탬프 찍어야 돼서. 여기는 낮에도 걷고 밤에도 걸어야 돼요. 보니까 식당이랑 카페에 사람들이 많네요. 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서 낚시하면 안 돼요. 제가 그때 여기에서 커피 마셨는데 저녁에 또 뭐 하는 것 같던데. 뭐 나중에 친구랑 어떤 거 해야겠다. 저 요트 이름 부에나비스타야. 나 쿠바 가고 싶은데. 부에나비스타. 부에나비스타 요트 타야겠다. 진짜 하늘 너무 멋있어. 여기서 하늘만 그림 그려도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 저는 그림은 진짜 못 그리거든요. 설악산 예술. 약간 청초 주변을 걷고 있지만 스탬프를 놓치면 안 돼요. 봐야겠다. 엑스포 상징탑 요트 계류장 다 지나. 이제 요트 계류장은 지나온 거 같아. 상징탑 쪽 한 마리 우선 가보겠습니다. 찾은 것 같습니다. 저기 사이길 표지판 같은 게 딱 보여요. 근데 나 거꾸로 하고 있나? 바닥에 화살표가 거꾸로 돼 있어. 뭐 화살표대로 안 가도 되죠 뭐. 아름다운 청초 인공지능 우리 모두의 자연이자 소중한
오늘이 궁금해. 누군지. 이기석 박사 추모부. 아, 20여 년간 농어촌 산간 벽지를 찾아 의료봉사를 하신 참 의료인. 설악산과 속초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산악인 구조활동과 치료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신 분이래요. 진정한 의사네. 멋지십니다. 저는 저런 분들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다른 사람을 돕고 사는 사람. 여기 밤에 어떤 데다. 여기 밤에 불 켜지고 되게 멋있어요. 루트 계류장. 그리고 여기 포토존. 엑스포트 찾았습니다. 제 7길 정초호기. 오케이 찍었어요. 고기가 맞나? 낚시하지 말라고 계속 나오네요. 그건 멋있죠. 엑스포터 닭티 있고 설악산 막 보이고 구름도 멋있고. 설악산은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엑스포터가 저쪽에 있으니까 이 길로 쭉 가면 되겠다. 여기 딱 저녁 먹고 산책하면 데이트 코스로 최고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엑스포터가 저기는 안 올라갈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기회 봐서 막 밤에 올라오면 나중에 친구들 오면 가고 싶다면 가던가. 이번 주랑 다음 주랑 주말에 친구들이 올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좀 많으니까 이쪽 길로 가지. 이거 밟으면 안 돼. 점핑. 여기는 정말 걷고 싶은 길이 너무 많아요. 이런 데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막 매연에 교통체증 바닥바닥 붙어서. 그렇게 살는 거 싫어요. 약간 물 기름 내놔. 귀여운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 여기도 있고. 여기가 있고. 저녁쯤에 오면 저 트랙에서 달리기 한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여기도 소녀상이 있구나. 역시나 딱 좋은 위치에 있다. 사진 찍어야지. 초미세먼지 좋음. 그거 찍으려고 켰는데 아왕산 가스 좋음이라네. 오존은 보통 청초음. 아, 조형물이 속초시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성 있는 조형물입니다. 이거 이야기는 누가 만든 걸까요? 청초 순룡인 청룡이 영랑호에는 암룡인 황룡이 살고 있고 둘이 서로 만나 깊은 사랑을 나눴대요. 속초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왔고. 스토리텔링 좋은데? 바로 이거. 청초의 청룡과 영랑의 황룡이 연인이랍니다. 그래서 속초의 번영을 이루었대요. 잘 지었어. 다음은 청초 정가서 스탬프 찍어야 되는데
원래 이 길로 가고 싶은데 되게 아름다운 노을이 계속 사진을 서로 찍어주고 있어서 다른 길로 피해주기. 저 거꾸로 가고 있어요. 뭐 상관없죠. 아니 단풍이 벌써 들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가을 때는 뭐 하냐고. 얘네들 끝이 안 와요. 멋있다. 근데 밤에 더 멋있어요. 조명 때문에. 저 진짜 가짜야? 저 새 지금 날개 펼쳐 계속 있는데. 아 진짜다. 진짜요. 근데 저 왜 날개 펼쳐 저렇게 있네. 옆에 있는 애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건가? 옆에 애한테 관심 없어 보이는데. 진짜 아름답죠. 여보세요. 저 새 계속 옆에 새 쳐다보면서 날개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다른 데 보고 무관심이야. 틀렸어. 그러니까 같이 동시에 서로를 좋아하는 것도 행운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저렇게 혼자 멋있게 고독하게 있어야지. 두둥이 맞나? 모르겠어요. 진짜 사계절이 다 다르게 아름다울 것 같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 쉴 수 있게 해놓은 거 잘했다. 해충 유인 퇴치기 이런 거 있고, 여기도 나무마다 이름이랑 날짜랑 써있고. 관리를 진짜 잘 하시는 듯. 이런 신기한 거 많다. 아 멋있다. 이런 거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동전 넣는 것도 없고 볼 수 있게. 동전 넣는 거 좀 그래요. 귀찮아요. 아 뭐야, 여기다 왜 쓰레기 둔거야? 진짜 화나네. 잎사귀 되게 귀엽다. 한 정자에 모든 할아버지들이 옹기종기 앉아계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증거. 철새끼. 칠성 조선소 쪽으로 가야 돼요. 왜 직진하면 나와요? 저 건물 고용복지 건물이었어. 특이해서 기억하고 있는데. 저기는 설악산. 도로보다는 공원길 쪽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저기 풍금 라이브라는 데가 있어요. 어떤 라이브를 할지 궁금한데. 자매도시공원. 여수랑
여수 진짜 좋아하는데 거기도 좋습니다. 너무 자매결은 매적돼요. 근데 여수보다 저 속초가 더 좋아요. 이게 뭐지? 여기도 수영장이 있나 보네. 옆으로 갈 수 있나? 저기 막아놓긴 했거든요. 옆으로 가야겠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이쪽? 저쪽?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청초 녹색 나는 숲에 사는 야생화. 저희 엄마가 식물하고 꽃 이름 진짜 잘 아시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다 외우지? 어려운데. 아이들 놀이터인가? 수영장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없어. 지금 수요일이고 시간이 지금 몇시야? 3시? 애매한 시간입니다. 아름답죠? 여기 밤에 더 멋있어요. 제 그 퇴사여행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밤에 또 올 거예요. 나중에. 청초수공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 거꾸로 왔고. 나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집에 많은데. 음료수 캔, 페트병 넣어서 해보고 싶은데. 저 찾았어요. 두 번째 스탬프. 석봉 도자기 미술관. 저기도 가봐야 되는데. 바로 여기. 찾았습니다.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모르겠어. 아, 또 거꾸로 찍혔어. 이게 세 번째네. 아, 이게 위로 있는 걸 봐야겠다.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또 있어요. 청룡과 황룡의 전설. 저 가기 전에 이거 다 외울 수도 있어. 어쨌든 같은 말인가? 저기 써 있는 거랑 같은 그림이에요. 결국 모든 건 사랑이지. 이거 너무 귀여워. 물고기. 이거 너무 센스있다. 저희 정자에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뭐 굳이. 너무 아름답죠? 아, 여기 길 끝이다. 그 다음 도장은 어딨나 한번 확인해야겠어요. 갯배 청년몰로 가야 되거든요. 갯배 쪽 또 가야 되나? 옛 속초 수협 건물을 리모델링해 청년몰이 됐다. 맵 좀 봐야겠습니다. 1.2km 정도 걸어가야 돼요. 따라가기. 마지막 도장 찍으러 갑니다. 거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 가도 되니까. 그죠? 석봉 미술관. 여기서 꺾으면 되는데 관리가 안 돼 있어. 그리고 내부 수리 좀. 휴업. 7월 21일까지. 저 없으면 오픈하겠네요. 바다 밀면서 밀리는 게 파도라고 배운 32살이 있어요. 32살 젊지. 슬픔 이렇게 외칠 시간조차 없는 그런 여행을 하고 싶다. 돌아가고 싶어라. 놀란 것 같지. 저런 거 붙여놓은 거 굉장히 낭만적이다. 좋다. 근데 그렇게
공감되지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아, 계속부터 있네. 바람이 뭔가 사라져야겠다. 저 김은 작가님 좋아합니다. 비는 살아있는 것들 속에 숨어있던 냄새를 맡고 우려내서 번지게 한다. 약간 저도 아 나도 소설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김은 작가님 책을 읽으면 그 생각이 싹 사라져요. 감히 이렇게 돼요. 저분 책을 읽으면 구름 진짜 빨리 가요. 이 무궁화 색깔 신기해서 카메라 켠 적 있는데 구름이 진짜 빨리 갑니다. 여기 작업장인가 봐요. 공예사. 네, 이 건물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청소년 탈선의 장소다. 속초 사이길을 걷고 있습니다. 바닥에 써 있었어요. 분명히 마지막 한 군데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영화제에서 허영만님을 본 적이 있거든요. 사실 팬이기도 해서 가서 사인이라도 받을까 했었는데 사라지셨는데 진짜 진짜 젊으세요. 약간 나이를 먹어도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근데 저분이 추천해준 막 이렇게 식당이요. 한 군데 어디 갔었는데 내 입맛은 아니었다는. 어쨌든 허영만님 멋있다는데 저분도 철저하게 루틴대로 생활하시더라고요. 그 예술전당에서 전시한 거 갔었거든요. 대단하신 분이죠. 여기 재밌는 게 유흥주점 모임 같거든요. 근데 운영은 안 하는데 수현이라는 곳에 써있는 게 바르게 참다움을 지향해 간다 이렇게 써있어요. 사실 이거를 사진 찍어서 제가 지금 가족 채팅창에 보냈는데 그 이유가 제 여동생 이름이 써있어서. 400m만 가면 됩니다. 한 시간에 1,000원이면은 싸네요. 그죠? 주말에는 되게 사람 많으니까 했나 보다. 200m. 그때 투썸 그 안 갔던 옆길이네요. 여기 맛집 같아요. 막혀있는데? 여기 공사 중 같아요. 스탬프 어딨어? 아, 저기 있나 보다. 투썸 앞에. 그때 발견했었었는데. 나중에 여기에서 먹어야지. 피쉬앤치스 영국에 그때 여기서 도장 봤었어요. 그럼 여기는 그때 이것도 입어봤어. 캠프 나도 저거 있거든. 어 근데 사길 아닌데 여기 아직도 다른 거 찍었어. 웨스트 청년몰로 와야 돼요. 또 잘못 찍었어. 청년몰 이게 불타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래요. 한번 그래도 스탬프는 앞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보자. 알려줬는데도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가죠. 뭐 이 길 안 가봤으니까 저기까지만 가보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완성이 안 되겠네. 불탔으니까. 진짜 불 타는 거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특히 산에 불 나는 건 정말 조심해야지. 딱 봐도 못 가네요. 네, 저분 말이 맞아요. 왜 말을 안 들었니? 7길 청초호 길은 청년몰이 불타서 하나는 실패. 아니 안 되니까 가서 얘기해야지. 그러면 7길은 이게 끝인 걸로. 그러면 저는 돌아가겠습니다.